이거 유리함수, 무리함수 수능 수업까지 마지막 풀이에요. 마지막 풀이. 이걸 하면은 이제 다 끝나줘야 맞는 겁니다. 자, 0이 아닌 최실수 ABC에 대해서 ABBCCA분의 1 들이 합하면 0이다. 요가의 값을 보여라. 일단 이거 1대2 조건 10부터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충분해봐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ABC분의 얘는 AB 그 다음에 뭐 BC, CA니까 충분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0이 되면 이제 이건 거죠. 이런 분수꼴에서 값이 0이라는 거는 누가 0이라는 얘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분자가 0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근데 분명히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이런 식이 나와있으면은 문제 풀이 두 가지 말고는 안 쓰여요. 거의 첫 번째는 뭔 거냐면 A 더하기 B가 뭐다?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뭐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A이고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B다 라는 식을 이용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몇이다? 3. 이봐라, 이것도 정리 안 되죠. 분명히 이거 있으면은 얘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로 결론 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정리 제발 하세요. 머리 정리가 안 됐으면은 문제 절대 못 풀어요. 예,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공식 자체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더하기 3ABC 아니야. 이거 곱셈 공식이죠. 이 아이의 곱셈 공식.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는 게 이 항이 그냥 날라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랑 얘랑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분명히 세 개 합이면 이 둘 중에 하나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써먹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해보자. BC, CA, AB니까 이것도 통분하기 괜찮죠? 이게 뭘로 통분되는 거야? A 이거 뭘로 통분되는 거야? ABC로 통분되잖아. 그럼 위에 얘는 몇이 곱해지, 뭐가 곱해지는 거야? ABC로 통분하면 얘는 뭐가 곱해지지? A가 곱해지죠. A 세제곱 플러스 A. 그럼 세제곱 나오는 순간부터 이게 맞다라는 거 확신 드셔야 되는 거예요. CA니까 여기 뭐가 곱해져야 되겠노? B세제곱 플러스 B가 됐을 거고 뒤에는 C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됐겠지. 그럼 A, B, C 보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결론적으로 몇이니까? 0이고 얘는 또 뭐랑 똑같다 했노? 3 ABC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약분되면서 몇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겁니다. 지금 고쳐야 되니까 기억 못할 것 좀 찍어놓으세요. 오늘 다 고쳐야 돼요. 오늘 다 찍을 필요 없어. 현수 너 지금 쓰는 거 느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휴대폰 찍어놔. 지금 시간 별로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하는 거야. 자, 35번입니다 35번 유리함수예요. 자, 넓이가 각각 A, B, C, D, E인 정사각형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빈틈없이 붙여놨을 때 A, D, E는 이건 이제 다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 이런 애를 그냥 A 이렇게 두시고 길이 자체를. 그럼 A가 두 개 생긴 거니까 이만한 길이가 몇이겠노? 2A일 거고. 그럼 얘는 뭐 뭐냐면 얘도 2A였을 거 아니에요. 정사각형이니까 2A가 A가 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A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여기도 3A일 거 아니에요. 3A가 2A가 여기 몇 A 되는 거야? 5A 되는 거 아니야? 여기 5A고 여기 3A니까 여기 몇 A 되는 거야? 8A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길이가 딱 똑같잖아. A면 2A고 3A고 5A는 5A고 5A는 8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 대 1 했으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 아, A 대 1 했으니까 이게 8A잖아. 8A 대 1했죠. A가 되는 거고 지금 넓이를 했으니까 닮은비가 지금 8대 1인 거 아니야. 넓이가 일단 넓이가 그러면은 A 대 2라는 거는 이게 제곱돼서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64대 1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다시 해보시고 자, 그 다음 36번입니다 두 기계 AB를 이용하여 두 제품 TQ만 생산하는 어느 공장이 있다. 한 달 동안 기계 A에서 생산한 두 제품 TQ 개수 B는 3대 2. B는 뭐 2대 5. 총 개수 8대 5. 이건 내 분명히 그 대표 문제에서 다 해줬는데.
이렇게 카테고리가 두 개씩 나눠진 거는 A, B 쓰시고 P, Q 이렇게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기계 A에서 생산한 두 제품 개수비의 3대가 적혀있죠. 이 미지수를 둬서 이렇게 좀 계산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놨습니다. 4대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기계 B에서 P, Q 개수비가 2대 5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두기로 했지? 2B 그치 5B 이렇게 두기로 했잖아. 총계수비라는 거는 여기 총계수비 어떻게 쓴다냐면 얘랑 얘랑 어떻게 하면 총계수 나오는 거야. 그래 이런 식으로 쓰기로 했잖아. 3A 더하기 2B고 여기는 2A 더하기 5B.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따라 하셔야 돼요. 외워야 되고요. 그럼 총계수비가 8대 5라는 거에서 3A 더하기 2B 대 2A 더하기 5B라는 게 8대 9다 이런 얘기인 거 아니야. 그래서 관계 10이 나오는 거지. 16A 더하기 5, 8, 40B가 여기는 3부 27A 더하기 18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넘어가면은 27에서 16 빼니까 몇 A인 거야? 11A 될 거고 여기는 40에서 18 빼니까 몇이 되는 거야? 22B가 된다. 따라서 A가 몇 B다? 2B다라는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A분의 B만 걸어주시니까 A 대신에 여기 2B 써주면은 2분의 1이라면 바로 보여지는 거고. 아 미안. 나 지금 잘못 생각한다. 이거 P2 합시다. 이 AB는 내 마음대로 세운거죠. P, P, Q, Q. 왜냐면 AB 겹쳤잖아 지금. AP, Q, Q, EP, OQ. 지금 뭔거냐면 P가 EQ인거예요 이렇게 되죠. 얘가 뭐라 했냐면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총개수가 A이고 여기 제품 총개수 이게 A예요. 이게 A. 자 A가 EP 플러스 지금 3P 플러스 EQ였다고 한거고 그 다음에 기계 B에서 생산한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총개수가 A이고 잘못 구했네. 제품 총개수면 이거랑 이걸 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품 총개수 A가 뭔거냐면 얘랑 얘 다음에 몇 P인거야? OP 플러스 몇 Q인거야? 7Q 이렇게 될거고 기계 B에서 생산한 제품 개수가 B일 때 기계 B에서라는 거는 요거 두 개 더해야 되는 거지. 그럼 몇 Q 되는 건 거야? 7Q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A분의 B를 했는데 자, 단위를 맞춰줄게요. 그 문자를 맞춰줄게요. P 대신에 EQ를 쓸 수 있는 거잖아. 여기 EQ 써주시면은 10Q 플러스 7Q가 돼가지고 몇 Q 되는 거야? 17Q가 되는 건 거고 A분의 B라고 했으니까 17Q분의 7Q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럼 Q가 같은 문자로 약분되면서 17분의 7이라는 어떤 비율값이 나오는 거죠. 문자 둘 때 겹치지 않게 바보쌤처럼. 자, 그 다음 72번입니다. 72번 유리함수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x분의 9의 그래프 위에 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r이라 할 때 사각형 OQPR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자, 얘는 임의로 둬야 되겠지. 여기다가 내가 x좌표를 a라고 두시고 이거는 좌표 두는 거 이제 망설이면 안 돼요. 당연해줘야 됩니다. 함수 위에 잡히니까 y좌표 뭐라 둘 수 있어? a분의 9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각형 OQPR의 둘레라는 건 뭔 거냐면 여기가 a고 여기 길이가 a분의 9인 거잖아요. 그럼 가로랑 세로를 더한 다음에 몇을 곱하면은 둘레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럼 나는 이 y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a 플러스 a분의 9 곱이 일정한 어떤 합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a는 이 1, 4분면이기 때문에 a는 양수일 거고 당연히 마찬가지로 a분의 9도 0보다 크겠죠. 그럼 이 뭐 써야 돼? 뭐? 산수기가 써야 되는 거야. 2는 원래 있던 2고 산수기하로 2가 또 나올 거고 얘네 곱하면 몇인 건데? 그치? 이거 최소값인 거지. 4, 3, 12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유리함수 산술기하랑 엄청 잘 쓰이죠. 이거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73번입니다. 7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의 x분의 10의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제1사분면에 있는 점을 p, 제3사분면에 있는 점을 q라 하자. 자, 잘 보세요. 인마늘의 넓이를 구하려죠. 이 넓이랑 이 넓이는 이미 나왔습니다. 얘는 무조건 10이에요.
나 왜냐면은 P 전자표를 내가 X 좌표를 P라고 할게요. Y 좌표는 뭐가 돼? P분의 10이 되는 거지. 그럼 네가 P일 거고 네가 P분의 10인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 곱하면 몇인데?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X 곱하기 Y가 10이다 이런 공식이라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리함수 이게 어떤 점이라도 그냥 곱하면 무조건 10밖에 안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똑같이 10이 나왔을 거고 유리함수 위의 점에서 이분 두 개 넓이 구한다는 자체가 x, y 곱을 구하는 거니까 얘네 두 개가 10으로 고정인 건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뭐 이게 p점이랑 q점이 뭐 어떤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점이거든요, 아무 점. 자, 얘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러면 마이너스 q, q를 양수로 볼게요. 마이너스 q분의 10 이런 식으로 둘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요 넓이 구해봅시다. 요 넓이. 얘 넓이 뭐가 되냐면 일단 이 길이는 p분의 10인 거지. 괜찮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길이를 얘기해주면 돼요. 아니지. 그치. 길이는 q인 거야. 길이는 q. 내가 좌표를 음수로 둔 거니까. 그러면은 일단 저 육각형 넓이는 뭔 거냐면 일단 20 깔고 갈 거고 첫 번째 BCO의 넓이가 뭔 거냐면 q랑 p분의 10을 곱한 다음에 2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pq분의 뭐가 돼?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넓이 재볼게요. 요 넓이, 요 넓이. 얘는 여기 가로가 p인 거 아니야? 가로가 p.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아, p분의 5. 5q 되네요. p분의 5q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몇인데? 요 길이는 q분의 요 길이 지금 좌표 보세요. q분의 몇이 돼? 10이 될 거 아니야. 지금 잘 들어야 된다. 너희 시험 쳐야 돼. 그럼 p 곱하기 q분의 10에다가 2분의 1을 한 게 ADO의 넓이가 되는 건 거죠. 그럼 약분해주면은 뭐 분의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q분의 5p인 거고 이 양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자, p랑 q랑 전부 다 양수입니다. 내가 음수 좌표를 뒀기 때문에 q도 양수고 p는 애초에 양수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양수예요. 그러니까 인마들이 다 양수라는 얘기인 거죠. 양수인데다가 얘네 두 개는 곱하면은 곱이 일정한 값이잖아요. 그럼 얘 뭐 써야 돼, 당연히? 당연히 산수기가 쓰는 거야, 이럴 때는. 2 곱하기. 얘네 두 개 곱하면 몇인 건데? 25잖아요. 그럼 20 더하기 5이 10이 돼서 최소값 몇이 되는 거야? 30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자,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 이거 풀이 들은 사람도 꽤 많을 텐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자, 안 된 사람, 얼른 마무리 합시다. 자, 루트 10 마이너스 3이 6 플러스 A1분의 1이 된다. 자, 일단, 이게 지금 분자위가 1이 되는 분수로 이걸 만들어낼 거 아니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2는 뭐 분의 1일까 이런 얘기인 거 아니에요. 2분의 1분의 1인 겁니다. 얘의 역수를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의 역수가 2인 거니까요. 그럼 얘도 똑같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냐면 옆에다 쓸게요. 1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얘의 역수 루트 10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분모에 쓰면 된다면 되는 거죠. 일단 같은 꼴을 만들어야 뭐 풀리는 걸 만든 걸 거니까. 다른 이렇게 번분수 꼴은 좀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얘를 유리화를 해서 다시 쓸 겁니다. 얘 유리화해주면은 분모가 몇이에요 지금? 분모가 몇이야 곱하면? 1이잖아요. 1, 10 빼기 2니까. 그러니까 날라갈 거고 그냥 뭐만 남는 거야? 플러스 3. 그치. 얘의 역수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A1이 뭔가요? A1. 그러면 내가 지금 뭐 분의 1이라고 똑같이 만들긴 했는데 A1을 찾으려면은 숫자 힘을 좀 빼내줘야 되는 거죠. 그럼 6 더하기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가는 게 A1인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A1. 여기까지 돼요. 그럼 뭐야. 루트 10 플러스 3이 결과값이 나오고 싶으면 루트 10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얘랑 얘랑 계산돼서 플러스 3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몇이 돼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A1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근데 지금 좀 웃긴 게 뭐냐면 출발 자체를 루트 10-3으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A1도 루트 10-3이 나온 거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나한테 A10에서 A20을 구하랬는데 A2는 또 어디냐? 여기 있네. 자, A1에서 A2 가는 거 잘 보세요. 1도 깎고 6도 깎고 A1이 뭐로 바뀐 거냐면 6 플러스 A2분의 1로 바뀐 겁니다. 자, A1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6 플러스 A2분의 1로 바뀐 건데 이 A1의 값이 내가 방금 먼저 계산했죠? 뭐라고? 루트 10 마이너스 3이라고. 근데 이거를 이걸로 바꾸는 거나 이걸 이걸로 바꾸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A2도 뭐가 나올 것이다? 루트 10 마이너스 3이 똑같이 나올 것이다. 모든 A1, A2, A3가 다 똑같은 값을 가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A10 플러스 A20을 물어보든 A100 더하기 A200을 물어보든 이거 두 개 더하면 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12번. 자, 루트 2x 플러스 4는 3일 때 루트 x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 여기서 x가 뭔지 좀 구해줄 것 같거든요. 양면 제곱할게요. 제곱하면 2x 플러스 3은 몇이 되는 거야? 9가 됐을 거고 2x는 6이 되면서 x가 몇이 되는 거야? 3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x는 쉽게 구해지고요. 그럼 쟤 이제 풀어주려고 보니까 여기 루트 3인 거고 여기는 루트 3인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풀리는 거 아니에요. 계산해야겠지. 자, 루트 3이 됐는데 이게 6이가 좀 합시다. 여기 루트 3 플러스 몇이 곱해져? 2가 곱해져. 여기 루트 3 플러스 2가 곱해질 거 아니야. 자, 여기 밑에 계산하면 몇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랑 얘랑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날라가면서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이게 왜 물어보는 거야? 계산할 수 있겠죠? 찾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저게 너무 간단하게 해서 풀리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나옵니다. 자, 25번이에요. 이건 필수유형이죠, 필수유형. 그래프가 뭐 만나네, 맞네. 자, 루트 x 플러스 5의 그래프랑 얘 그래프가 만나도록 해주세요. 쟤는 뭐 걸치적거리는 미정계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쟤를 좀 기준 삼아, 그래놓고. 얘 몇 콤마 몇에서 출발하는 거야? 마이너스 5 콤마에서 출발할 거고, 이렇게 올라가 남은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몇 콤마 몇에서 출발해요? 3, k에서 출발했을 거고, 개형 자체가, 자, 이거 3, k를 칩시다. x 앞에 함수고, y 앞에 양수죠. 그러니까 개형이 어떻게 생겼을 거야? 그렇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애가 만나도록 하는 저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해라. 일단, 여기 출발은 여기서 됩니다. x는 3. 이해가요? 여기서 출발하는, 저기서 출발하는, 어쨌든 이렇게 생기는 건 맞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될 거고, 실수 k의 최소값을,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는 3, k라고 했으니까, 최대한 많이 올라가주면 좋은 거잖아요. 이 말 이해가? 그럼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그럼 3,k가 이렇게 해도 막 만날 수 있었을 거고, 그럼 여기 출발점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건 거죠. 이게 k가 올라갈 수 있는 마지노선 아니야. 이해가? 제일 많이 내려오려면 이거 지날 때였을 거고. 이해가? 그럼 여기서 만났을 때를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점마가 3, 뭐를 지나는지 보면 되는 거죠. 자, 이 지금 루트 x 플러스 5는 3집어넣으면 뭐 지나는 거야? 2루트? 2로 지나는 거잖아요. 그럼 k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값은 2루트였겠죠. 이 말 이해가? 그것보다 뭐 최대한 최소로 내려올 때는 마이너스 5,0을 지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다시 한번 해보시고. 안 지워내요? 자, 29번입니다.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ax, a는 0보다 작다. 개형은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x축 방향이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게 쟤랑 4사분면에서 만난다. 자, 평행이동은 그래프가 지금 내 문제랑 섞여 있는 거니까 평행이동 시킬게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x 대신 뭐 넣어야 돼? 옳지. 일단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저 유리함수는 완전히 나와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옆에 그려놓을게요. 자, x 정근선이 뭐예요? x는 2랑, 그 다음에 y 정근선, 뭐야? 옳지,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0컷만 모르지나 0지 번호 주세요. 0컷만 몇이지나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여기 따갔지. 요걸 지나려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네.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내 그래프랑 제 4사분면에서 만난대요. 무슨 사분면이 기준돼서 고점이 발생하는 거는 쌤이 뭐 보라 했어? Y 절편으로 했습니다. 저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야 돼요. 자, 얘는 몇 컷만 몇이 출발점이야? 2컷마 마이너스 2죠. 자, 2컷마 여기에 2입니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보다 위에 있을 테니까 요쯤에서 이제 출발을 받을 때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개형이 얘 음수고 A도 음수되잖아. 개형이 이렇게 생긴 물량 준 거예요. 그럼 인마가 여기 출발하자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저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3, 4분면 아니면 4, 4분면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4, 4분면에서 만나달라네. 4, 4분면에서 만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교점이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 거잖아. 자, 이 초록색깔 유리함수의 y절편이 아까 몇이었지? 마이너스 4였죠. 그것보다 이 내가 그려내는 무리함수의 y절편이 더 밑에 있으면 무조건 4, 4분면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얘의 y절편이 뭐냐? 여기 0지 번호 주면 되죠. 마이너스 루트 뭔 거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요게 y절편인 거야. 이 y절편이 마이너스 4보다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작아야 되는 거, 작아야 되는 거. 그럼 마이너스 좀 다 빼버리자.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부도방향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 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루트 마이너스 2a가 이제 넘어가면 뭔 거야? 2였을 거고, 양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2a가 4보다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나눠주면 a가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답이 나오겠죠? 나도 기억 안 난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찍어놓고 풀어내세요. 자, 43번입니다. 43번. 자, 집합 A, 집합 B가 있는데 이 표현은 자주 봤으니까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순서상 일단 집합인데 교집합에 대해서 묻는 거는 교점에 대한 문제거든. 교점에 대한 문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 함수랑 이 함수가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 공집합이 아니랬네요. 공집합이 아닌 거니까 교점이 나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거야? 만난다는 거죠. 잘했어요. 자, 얘 출발점이 몇 컷만 몇이야? 옳지. 마이너스 4컷만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였겠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1차 함수인데 길이가 몇 수로 정해져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로 정해져 있다는 거는 마이너스 기울기면 이렇게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만나는데 언제부터 안 만나냐? 출발점, 얘는 무리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상 그래프가 안 나온 영역이 많아요. 그럼 방금 내가 끊이 마이너스 4,0을 지날 때 중심으로 해서 더 내려가면은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순간보다는 y절편이 k거거든요. 걔보다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y절편이. 그럼 이 마이너스 4,0 지날 때 k 값을 먼저 구하는 거지. 저기 마이너스 4 집어넣어주면은 몇인 거야? 그치, k 플러스 2가 지금 0이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k가 몇인 건데? 그치, 그럼 무슨 얘기냐면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만 만난다. 지속법 보여주겠다. 자, 44번입니다. 자, y는 2 루트 x 마이너스 2 y x 플러스 k에 대해서 fk를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대수를 할 때 이거의 값은 몇입니까? 자, 봅시다. 무리함수가 몇 콤마 몇에서 출발해? 2,0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s 플러스 k. 자, 아까 똑같네. 기울기가 정해져 있어요. 기울기가 몇으로 정해져 있어? 1. 1이지. 자, 1인데 교점 개수가 기울기가 1이지만 달라요. 안 만날 때도 있고, 아까 방금처럼. 이때는 몇 개에서 만나는 거야? 1개죠. 그거보다 더 내려오게 되면 몇 개에서 만나는 거야? 그렇지. 2개에서 만나다가 다시 1개가 되는 지점이 언제냐면 요 출발점 2,0이었죠. 2,0을 지나는 순간부터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몇 개가 되는 건 거야? 한 개가 되는 건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지금 결정친 요 아이가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건 얘랑 접할 땐 거니까 2루트. 자, 요거 먼저 구할게요. 요거 접할 때. 접할 때는 2루트 x-2가 x 플러스 k랑 만난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얘 양변 제곱해줘서 4x-428 x제곱 2kx 플러스 k제곱 쓰시고 정리하면 x제곱 2로 묶을게요. k-2x 됐을 거고 k제곱 플러스 8은 0 될 거예요. 요 아이의 판별식이 몇이 나와요? 접한 거야? 그쵸. k-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8 k제곱 날라가면서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k가 몇인 건 거야?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요때 k값이 마이너스 1인 건 거예요. 되죠? 자, 그 다음에 요때는 이 콤마 0을 지날 때인 거잖아. 이 콤마 0 지날 때는 k값이 몇인 거냐면 저기 집어넣는 데도 저기 2 더하기 k가 0 나오는 거니까 k가 몇인 건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k에 따른 분류를 해보자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fk를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에 개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fk라는 애는 값이 아니 0개거나 교점 0개일 때 있잖아요. 0개거나 아니면은 1개거나 아니면은 최대 2개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함수값이 요 3개밖에 없고요. 자, 0개일 때는 뭔 거냐면 방금 내가 마이너스 1 표시한 거 있지? 그것보다 기울기, 그러니까 저 y좌편이 올라가서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때 k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y좌편 값이. 그럼 k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떨 때나? 클 때는 안 만나죠.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올라가면 안 만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내려가면 무조건 한 개에서 만나는 애들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요렇게 되는 건 거고. 자, 1일 때는 k가 일단 접했을 때 한번 한 개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k가 몇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아니면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 2일 때까지는 두 개에서 만나다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서 계속 한 개밖에 안 만나잖아요. 그럼 k가 마이너스 2보다 없을 때. 그렇지. 작을 때 이렇게 될 거고. 두 개에서 만나는 건 언제 거냐면 자, 짜곱부터 써야겠죠. 마이너스 2일 때 두 점에서 처음 만나지. k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떻거나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죠. 같을 때는 하나에서 만나니까 요 사이 있을 때 두 개에서 계속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영치 이해가나? 다음 게 라인. 자, 그러면은 저 이제 보여주시면 f-2는 뭔 거냐면 마이너스 2일 때인 거잖아.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몇 개인 거야? 이게 2인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는 지금 얘네 두 개 사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큰 얘인 거죠. 예. 그럼 얘는 몇인 건 거야? 얘는 0인 건 거고.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몇이라 했어? 얘는 1인 건 거고. 그 다음 F1이라 했네.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얘 몇인 건 거야? 얘는 0인 겁니다. 그럼 2 빼기 0 더하기 1 빼기 0이 돼서 몇이 되는 거야? 4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9번입니다. 49번. 자, fx가 마이너스 루트 ax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역함수 y는 f 인버스 x 그래프가 오렌지 그린 것 같을 때 a, b, 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몇입니까? 자, 이거를 그냥 함수식으로 바로 채울게요. 잘 보세요. 자, y는 이게 꼭지점이 된단 말이에요. 좀 반이 잘리기 때문에 이게 꼭지점이 지금 몇 콤마 몇이야? 아, 그냥 바로 쳐. 자, 꼭지점이 지금 1,-2죠. 그러면은 무리 함수의 출발점은 이 출발점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y는 x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a y는 x가 이렇게 있겠죠. 얘 대칭시키면 몇 콤마 몇이 돼? 1,-2였으니까 마이너스 2,1 여기 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출발해서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이 그래프도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대칭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지나는 점 한 개 더 보이죠? 이게 몇 콤마 몇이었어? 마이너스 1 콤마 몇이었어? 여기 대칭되면 몇이 있겠어? 0 콤마 마이너스 1이 역함수가 지나고 있을 거라고요.
이게 우리 함수 출발점이고 이게 또 다른 지나는 한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기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fx가 마이너스 루트 a 묶어내시고 이게 출발점이 되는 거라고. 그럼 x 플러스 뭐 뭔데? 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난 0, 마이너스를 지났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0 넣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죠. 여기 0 집어넣어 주시면 2a 될 거고 플러스 1 되는 거지. 그럼 루트 2a가 몇이다? 루트 2a가 몇이다? 그냥 2다. 2a가 몇이다? 4다. a가 몇인 건 거야? 2다. 여기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전개시켜 볼게.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4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건 거죠. a가 2고 b가 마이너스 b 됐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4인 겁니다. a가 2고 b가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c가 1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시면 답이 뭐 나오겠죠. 자 53번 민주야 거의 들은 거 없네. 자 fx가 2 마이너스 루트 3x가 0보다 클 때 함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루트 4 마이너스 x 함수다. 상수 a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 f 인버스가 f 인버스 a가 1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고요. 자 f 인버스가 f 인버스 우리가 줄여주면 뭐라고 하지? f 단 f의 전체 인버스라고 하고 거기다가 a 여기가 10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까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우리가 f 인버스 2를 뭐 3이라 했을 때 f 몇이 몇이라고 해? 3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f 단 f 이 11을 여기다 쓸 거고 그 다음에 a를 여기다 쓰면은 똑같은 식이 되는 건 거죠.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럼 이제 f f 12 이거 구하는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자 10이라는 건 0보다 큰 함수지.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여기 자 그럼 F12부터 구해볼게요. 그렇지. 2 마이너스 루트 12 집어넣으니까 36이 됐을 거고 2 마이너스 몇인 거야? 6이 돼서 마이너스 4다. 그럼 이게 F 마이너스 4가 된 거고 자 마이너스 4 구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한 점만 집어넣는 거니까 루트 4 플러스 12가 돼서 루트 16이 돼가지고 몇이 되는 거야?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역함수 성질 이용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54번이에요. 두 함수 fx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g단 fx에 치여, 이거 제발 잘 두세요. 이거는 서술형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어떤 합성 함수의 치역은 누가 결정하냐면, 이 겉함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겉함수. 겉함수가 누군지 보시면, 유리야, 무리야. 무슨 함수? 유리함수죠. 유리함수가 다 결정하는 겁니다. 유리함수를 똑바로 그려놓으시고요. 분명히 똑바로 풀렸다. 자, G가 그려봅시다. X 정보선이 몇인데? 1이죠. 그 다음에 Y는 1이죠. 그 다음에 뭐지? 아무튼 자, 제 0, 몇을 지나요? 0, 마이너스 2를 지나지. 그래프가 이렇게 개형이 생기겠네. 이렇게 생겼을 거고 자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f 이게 지금 합성 함수가 이런 형태인 거 아니야. gfx 그러니까 g한테 들어가는 게 fx 함수값들인 거라고. 함수값들. 근데 그 fx가 무슨 함수야? 무리함수란 말이에요. 무리함수는 치역이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지가 않아요. 잘리기 때문에. 자 무리함수를 살짝 풀어볼게요. 여기다가 출발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자, 3,2조 2, y 값이 중요합니다, y 값. 왜냐, fx는 y 값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여기 2라고 써놓고, 3, 여기 있는 거죠. 개형이 어떻게 생겼어? 앞에 그려봐. 그렇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함수 값이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 2보다 크거나 같은 격대밖에 안 나와요, 이 함수 값이. 함수 값이. 아, fx가 2보다 항상 어떻구나.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이 G 합성함수에 여기 정의형 안에 뭐밖에 안 들어가냐면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요 그래프에서 2를 체크하는 거야. x가 2인 걸. 여기 x 1이었지. x 2인 거 뭐 여기 어디 가는 게 있겠죠? 2. 이 2보다 큰 값들밖에 안 들어간다고. 정의역에 f(x)를 집어넣는 건데 f(x)가 2보다 큰 값밖에 안 들어가서 이 x가 실제로 2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럼 그래프가 어디서밖에 정의 안 되냐면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그래프밖에 안 나와요. 이 그래프밖에.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없는 그래프야. 합성함수 그래프에서는. 여기까지 돼요. 그럼 치역이 뭔 거냐면 발생한 이 그래프 안에서 함수값이 어디서부터 어디 있냐 이런 얘기인 거잖아. 자, 2에서 몇입니다 봅시다. 얘 2 집어넣어 봐야겠지. 잠깐만. 자, 그러면은 여기가 2 집어넣어 봅시다. 2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4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정근선이잖아. 이 치역이 막 밑에 쭉 나오는 게 아닌 거라고. 여기 치역, 여기 정근선이 y는 몇이었어? 1이었잖아요. 그럼 치역이 뭔 거냐면 y가 1보다 어떻고 무조건 크고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작거나 같은 애들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1이고 b가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조건 풀렸다 이거. 자, 그 다음 순열조합입니다. 7번.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줄 사이를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원 이거와 직선 X는 6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A, B의 순서상 A. 이거 했지 않아? 했지? 안 했어? 풀이 했지? 했지? 했지 이거? 누가 물어봤어? 야 이거 자 59번 봅시다. 자 1에서 N 사이에 NCR, N-1CR, N-1CR, N-1 성립하는 과정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 이거를 푸는 방법은요. 그냥 NCR이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NPR은 뭐냐? 이거 숫자를 넣어야 쉽게 구하잖아.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팩토리얼로 붙이면은 여기서 할게. 5팩에다가 여기 인마의 팩토리얼 쓰시고 여기서 이거 뺀 거 5팩이 3이 몇이야? 2죠. 2 팩토리얼로 나눈 거예요. 왜냐면 이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이게 2 곱하기 1이라서 이게 약분 되면 5, 4, 3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NPR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 팩토리얼에다가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뺀 거를 나누는 게 원래 팩토리얼, 이 P의 정의예요, 정의. 그럼 NCR은 뭐냐? 조합은 순열을 빌려옵니다, 원래. 순열을 그냥 계산을 한 다음에 조 짜는 거라서 이 나열까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N개 중에서 R개를 꺼가지고 그 R개를 나열까지 시킨 게 순열인데 얘는 그 R개의 나열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 짠 것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필요 없어서. 그러면은 얘는 NPR 자체가 아까 말했잖아. N 팩토리얼에다가 이거 빼고 나눈 거라고. 그럼 N-R 팩토리얼이 원래 NPR인 거고 조합은 거기에 R 팩토리얼 한 번 더 나눠진 거니까 조합의 팩토리얼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따라하면 되는 거야. 이게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뭐냐. N-1 팩토리얼에다가 야 팩토리얼 적혀있죠. 여기 적혀질 거는 인마에서 이거 뺀거 팩토리얼 적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가 뭐냐. N-1-R이니까 야 보기 좋게 문자 먼저 써서 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음 나 N-1 팩토리얼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뺀 게 뭔 거야? N-에서 R-를 뺀 게? N-R 팩토리 적혀있잖아요. 그럼 안 적혀있는 게 뭐냐면 R-1 팩토리 안 적혀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R-1 팩토리 이렇게 적어주는 건 거지. 그럼 나 찾았고 지금 다만 찾으면 되네. 얘는 두 개 계산했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통분이 예쁘게 지가 이미 다 해놨지. 통분한 거고 이 위에 두 개를 더했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이 뒤에 위에 두 개가 지금 N-1 팩토리얼로 지금 묶이는 거 아니야. N-1 팩토리얼로
R을 묶어내면 그 앞에 있는 게 N-R이었고 뒤에 있는 게 R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R 플러스 R 약분되면서 그냥 뭐가 돼? N 곱하기 N-1 팩토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다가 뭐냐?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 밑에 중식은 N-1 팩토리에 N 곱하면 N팩이 되는 게 맞죠? 다가 지금 보여주는 거지. 알겠지? 자, 70번입니다. 70번. 이거 2번 물어본 학생들 되게 많았거든요. 자, A. X-X가 24의 양의 약수다. 24의 양의 약수부터 써봅시다. 자, 1, 2, 3, 4, 6, 8, 12, 24죠. 자, 홀수를 모두 원소로 갖고. 자, 홀수. 홀수, 홀수. 두 개밖에 없네. 모두 원소로 갖고. 1, 3을 반드시 가지고.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 자, 집합. 개수가 정해져 있는 집합 개수 찾는 거는 그냥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원소 구성원이 몇 개인지는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미 홀수를 모든 원소로 갖고 했으니까 누구누구는 이미 깔린 거야. 1, 3이 깔린 상태고 원소 개수는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럼 뒤에 몇 개만 더 뽑아주면 돼? 세 개만 더 뽑아주고 여기 집합을 닫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뒤에는 얘네들이 누구냐 이런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은 후보군이 몇 개 있어? 여섯 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되는 거야? 세 개 뽑히는 경우의 수만 다 다른 집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2번은 한 자리 자연수로만 이루어지고, 그럼 후보군이 이제 제한된다는 얘기인 거죠. 한 자리 자연수 누구누구 있는지 풀어봐. 3, 4. 아니지, 아니지. 한 자리 자연수 자리가야 돼요. 자, 원소의 개수가 몇 이상이 됐어? 이런 거 한 번에 못 풉니다. 3 이상이면 내가 어떻게 한 번에 풀어요? 상황을 나누는 거야. 원소 개수가, 원소 개수가 몇 개일 때? 세 개일 때, 그 다음에? 네 개일 때, 그 다음에? 다섯 개일 때, 그 다음에? 최대 여섯 개잖아요. 그럼 상황이 해봐야 몇 개 있다는 얘기야?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개수를 정해놔야 내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섯 개 중에서 세 개 구성원이 몇 개인지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몇 시면? 63이 되는 거고, 4개 뽑는 거야 64고, 5개 뽑는 거 65고, 6개 뽑는 거는 당연히 1이겠죠. 이렇게 다 더하면 답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어? 집합 개수 좋아하는 거는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이네. 없어. 자, 성빈아. 잠깐만.